싸울 때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이제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이제 탁 박힌 게 있는데 너는 자존감이 낮아서 미나 질투하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리온 테니스단 감독 이영택입니다. 스타 이영택이 삼성증권배 국제 챌린저 대회에서 4년 연속 단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랭킹 48위까지 진입했던 이영택. 제가 서브를 넣어주고 리턴 연습을 할 거예요. 포핸드 하나, 백핸드 하나 이런 식으로. 이영택! 이영택! 어! 와! 내가 맞춘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과연 이영택 고객님께서는 어떤 고민으로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소문이가 이제 남 의식 그리고 신경들도 좀 많이 쓰고 약간 강박관념이라 그러는 뭐 약간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듯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첫째 따님이 옷이라든지 뭔가를 이제 입고 가려고 했었던 것들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러면 또 다른 거 하고 계속 그런 걸로다가 이제 뭐 머리도 만약에 뭐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다시 또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계속 많이 뭐 쳐다보고 이러는 경우도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좀 유독 좀 성훈이는 그게 좀 심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뭐 얘기 전화를 하는데 조금 목소리가 컸다든지 아 좀 더 깎아주세요. 뭐 아유 뭐 좀 더 뭐 아 뭐 그러면 이제 하지 말라고 뭐라 하죠.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이때가 이제 조금 그렇게 온 것 같아요. 뭐 사춘기라고도 하긴 하는데. 송은이도 그랬었어요. 뭐 자기 전에 항상 와가지고 뭐 뒤엉켜서 놀고 막 이제 뭐 이랬었는데 약간은 좀 거리가 좀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좀 생기더라고요. 남의 고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좀 밝고 뭐 노래 자랑한다 그러면 막 노래 자랑도 막 나가서 자기가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좀 커가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없어져서 얘가 이게 지금 뭐지? 약간 이제 좀 혼란스러운 거죠. 네. 아니 뭐 남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형돈 씨, 와 우리 딸들, 쌍둥이 딸들 몇 년 후에 그런 생각하면서 쭉 들으신 네, 것 같거든요. 우리 수제자님들은 이거 인터뷰 영상 보시고 좀 어떤 생각들 하셨어요? 한창 근데 송은 양 나이 때는 정말 아빠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 이렇게 부대끼던 아빠도 왠지 조금 어색해지기도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좀 뭔가 이제 내가 컸다라는 생각 때문에. 큰 사람으로 볼 텐데 사람들이 뭐 긴장감이 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춘기? 그때는 뭔가 내 얘기를 막 부모님하고도 공유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영태 아빠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확실히 좀 바뀌었다 네. 하는 걸 좀 자세히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하고도 이제 같이 스킨십도 하고 뭐 맨날 이제 네. 밤에 뭐 무서운 꿈 꾸지 마시고요, 뭐 사랑하고요, 뭐 막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그 표현도 많이 하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뭐 CF 뭐 이런 거 네. 흉내 내면서 뭐 냉장고에서 뭐 막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막 뭐래요, 막 이러면서 막 해.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거를 보여주지를 않아요. 그 앞에서는 전혀. 제가 이제 SNS에다가 뭐 해서 가족이 이렇게 한 걸 뭐 올리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를 또 싫어하더라고요. 네, 싫어합니다. 네, 자기 사진 네, 다 빼달라고 그거 좀 빼달라고 그러고 네. 막 그래. 근데 그 이제 뭐 남의 눈치 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눈치 안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집에서는 솔직히 저희가 느꼈을 때는 방도 사실은 제일 지저분하게 좀 쓰고 네. 방도 제일 지저분하게 쓰고 미나는 또 방면에 또 되게 깔끔하거든요. 막내도 자기가 정리하고 내일 만약에 훈련을 한다 그러면 내일 가져갈 거를 딱 문 앞에다가 정리해서 놓고 근데 송은이가 약간 집에 있으면 요즘은 이제 진짜 방에서 거의 핸드폰만 해요. 방에서 아예 또 나오질 않고 우리 어디 가자라고 네. 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샤워를 해야 되는 아닌 네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늦어지잖아요. 나머지 가족들이 지금 기다려야 돼. 야, 좀 빨리 해. 막 하면 네.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기분이 딱 안 좋으면 아, 나 안 가. 딱 이래다 버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나가야 되는데 얘로 인해서 벌써 이게 이제 딱 그래서 기분이 상하든지 아니면 야, 그러면 뭐 다음에 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돼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방에만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좀 친구들도 좀 만나고 학교도 그래서 조금 약간 자유로운 학교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자유로운 학교로 옮겼는데 밑에 두 녀석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해야 될 땐 또 해요. 자기네들이 본인의 이제 본업들이 학교를 가는 거다 보니까 얘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연기를 좀 하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끈질긴 게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냥 적당히 있다가 또 다른 거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너 네가 원해서 여기로 왔는데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럼 네가 여기 다니다가 너가 그럼 거기 관두고 싶어 그럼 어디 가고 싶어 여기 오고 싶어 그럼 왔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지고 근데, 막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자 지금요 네. 봄물 터져 나와야지 네, 뭐 나름의 걱정이 막 물밑듯이 나오시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으면,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면 첫 번째 자녀의 사춘기를 부모가 잘 못 다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 시기의 특징이 어떤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나이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사회성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켜야 되는 나이거든요. 성인이 됐을 때 원만하게 다른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편안하게 맺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친구 따라 강당 간다 그러잖아요. 친구 따라 많은 걸 해요.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긴 해요. 그 어떤 시기보다도.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신고 있거나 입고 있으면 따라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모방해서 사고 싶은 모방, 동조 소비, 동조하는 동조 소비. 등골 브레이크라고 그래서 한 번 쭉 또 그 패딩이 싹 돌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자처럼 이제 따라하는 것도 있고요. 패션 같은 거는 이제 그림자 패션이라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송은이가 보이는 여러 가지 변화가 사춘기 청소년 시기 보여지는 그냥 공통적인 아이들이 겪고 지나가는 그러한 양상도 있고요. 또 송은이만의 어떤 또 이해를 좀 잘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혼재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송은이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렇죠. 당사자 얘기를 들어야죠. 아니, 또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또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송은 양은요. 오늘 직접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이성은 고객님 상담소로 들어와 주세요. 어서 와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재미있을까요? 재미있으세요. 네, 자, 송은이 형 우리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테니스 선수 이영택 딸 이송은입니다. 아, 이송은. 네. 상담소 와서 또 박사님 직접 뵈니까 어때요? 일단 엄마가 너무 팬이어갖고 저희 집 TV에 항상 나와 계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연예인 보는 기분이고 신기해요.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기 전에 지금 아빠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아빠가 저를 오해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런 의도로 아빠는 받아들여지고 있고 겉으로는 막 이해하는 척은 하시는데 근데 이건 아니야. 근데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대화가 아빠랑은 잘 안 돼요. 근데 엄마랑 했을 때도 아빠보다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게으르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뭔가 제가 조금만 하면 과대 해석해서 받아들이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송은이가 이제 그 골프를 이제 좀 자기도 이제 해보겠다. 아, 그랬군요. 가방까지 사고 이제 뭘 했어요. 장갑까지. 그럼 그래도 한 몇 번 정도는 그래도 기본 정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몇 그렇죠. 번은 나가야 되는데. 근데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아, 그래. 아, 송은이 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산 이유가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그 골프 동아리 같은 게 있었어요. 몇 번 계속 나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학교를 옮기면서 이제 골프를 안 나가게 됐는데 동아리가 없어졌구나. 네. 네, 네. 학교에 나가면서 이제 골프 동아리도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 혼자 어딜 뭐 가서 뭐 할 수도 없잖아요. 골프 거의 안 배웠는데 근데 저도 그게 혼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저번에도 한번 이제 송은이하고 이제 대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송은이 친구가 이제 뭐 검정고시를 봐서 컬리지를 가서 트랜스퍼를 해서 이렇게 대학을 간다 뭐 그런 방법을 뭐 택한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송은아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대학을 가서 가다가 만약에 안 됐었을 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거를 해보지 않고 왜 그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할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가 아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약간 얘가 좀 회피하려고 하는 건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학교를 워낙 많이 옮기다 보니까 학년을 꼬랐어요. 지금 원래 가야 되는 학년보다 좀 늦게 대학을 그치, 가게 되는데 근데 제가 아빠한테 제안드린 방법으로 가면 제 나이 때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방법을 제시해드린 건데 아빠는 또 그런 문제가 뭐 맞닥뜨리기 어려워서 돌아서 가나 이렇게 생각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큰 데 가서 정말 많은 애들하고 경쟁을 해서 거기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더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뭔가 좀 그거는 조금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뭔가 저희는 이제 성과라는 게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끝까지 가서 뭔가가 이렇게 돼야 성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가지 못해서 자꾸 다른 걸로 받고 간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한번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네. 네. 제가 못 이겨서 막 옮겨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 기숙사 학교를 다녔을 때는 산에 있는 약간 고립되어 있는 그런 학교여갖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숙사에서 빨래를 널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 내가 진짜 힘들구나 그때 딱 알고 이건 아빠는 모를 거예요. 제가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PPT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학교를 워낙 많이 옮기다 보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안 옮겨주실 것 같아서 저도 그때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내가 과연 무슨 과를 가고 싶고 어떤 걸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서 PPT를 만들었어요. 다 나는 이제 뭘 하고 싶고 그래서 학교도 제가 알아봤어요. 이런 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해서 엄마랑 상의를 해서 옮긴 건데 아빠는 못 이겨내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관계 문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서러운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걸 조금 소통을 통해서 알게
같은 상황을 이렇게 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빠가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약간 걱정하시는 게 성훈이가 이제 남 의식 그리고 신경들도 좀 많이 쓰고 약간 강 박사님이라 그러는 뭐 약간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듯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냥 싫어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그 아시는 분이 제가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 와서 인턴십 한번 같은 거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옆에 엄마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영상 편집 같은 것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잘한다 이러는데 전 그게 싫은 거예요. 막상 가서 제가 그분의 기대치만큼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제 자랑하지 말라고 또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빠가 운영하는 그 테니스 아카데미에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는 되게 미국에서 막 탑 10에 들어간 막 친구들도 다닌 그런 아카데미였는데 뭔가 거기서는 제가 좀 못하는 편에 속하니까 그것도 약간 싫어서 더 가기 싫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유연하게 잘하지 않는 것 같은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매우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유능한 사람. 그리고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평가에 예민한 것 같아요. 능력. 능력에 대한 유능함. 그 아버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니 뭐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랐고 이제 뭐 제가 하는 아카데미고 부모들도 그렇고 저기가 이영태 원장 딸이래 뭐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본인도 이제 좀 잘 쳐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마 스트레스를 조금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영태 선수의 딸.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자녀가 또 테니스를 한다 그러면 또 왜 미국에서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땐 좀 어땠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에서 막 영어 학원을 다녔다고 해도 진짜 거의 못했거든요. 막 받아쓰기도 맨날 밀려쓰고 그런데 저를 계속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을 시키셨어요? 은행 같은 업무 제가 해야 될 때도 있고 초등학교 때? 네. 그게 좀 처음에는 좋았어요. 뭔가 우리 가족한테 약간 필요한 존재?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아빠가 업무적인 이메일을 저한테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좀 완벽하게 좀 아무런 실수 없게 딱 보내고 싶은데 아빠는 그냥 빨리 해서 보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매우 쉽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근데 저도 업무 이메일인데 문법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저는 완벽하고 싶은데 아빠 그냥 빨리 해서 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약간 이런 적도 있고 네. 고생했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다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도 이제 이렇게 보내 보니까 첫째여서 그런지 몰라도 송은이는 그렇게 어려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미나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였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네, 지금 미나는 그렇네. 미나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또 막내다 보니까 우리가 아 그냥 항상 이제 뭐 애기인 것 같고 뭐 이랬었어요. 이제 애들에 비해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갔었을 때 송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2학년. 네. 근데 그런 나이에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하다 보니까 이때 좀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예. 송은양한테는 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할까? 인정. 그걸 좀 잘 찾아보는 게 본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아빠가 인정하시진 않는 건데 막내 미나에 비해서 좀 차별하는 것 같다 미나랑 차별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미나처럼 사고 싶은 거 다 사지 말고 그래라 라는 대답이 돌아와서 다 놔버렸어요. 그냥 미나 더 좋아해도 그냥 응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굳이 더 표현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어색해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이라 지금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큰 바디 필로를 두 개를 아빠가 받아오셨어요. 두 개가 있길래 저도 하나 갖고 싶어서 미나한테 먼저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나가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제가 그 남은 하나를 가져갔는데 미나가 또 제 걸 갖고 싶었나 봐요. 동생들이죠. 그래서 저한테 그거 원래 미나 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두 개 다 미나 줘라. 어허. 아이고 서운하겠네. 성훈이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만 계속 양보를 해야 되는데 성훈이한테 우리가 더 애정을 많이 썼었는데 뭐 좀 욕심이 좀 있는 아이인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냥 한 번씩 그냥 또 그분이 오셨나 보다 약간 좀 그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알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좋은 지원을 받고 있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약간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딸이라서 최고인 것 같아요. 엄마 친구분들한테 막 쟤 또 저런다 이러고 그래도 미나랑 이제 둘이서 시합 가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남긴 걸 제가 또 보고 너가 제가 기숙사에 살 때 막 너가 집이 없으니까 집이 아주 평화롭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시고 너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도 하시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빨리 이제 독립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이런 또 얘기가 있었네요. 어허. 서운하죠. 지금 우리 송은이의 문정환성 검사를 봤는데요. 아,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지? 네. 왜냐면 또 좀 속상하실 것 같긴 하는데요.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가족.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부모님. 내가 백만 장자라면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날개 쓴 돈을 모두 드리고 연을 끊고 산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아빠는 고집이 세다. 나를 오해한다. 우리 성훈이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일단 밖에서 누가 저를 화나게 하면 그게 마음에 남지 않아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차피 안 보면 그만인 사이니까 잊어먹을 수 있는데 이제 가족이 그러다 보면 계속 꾸준히 맨날 보다 보니까 얼굴 딱 보다 보면 그게 예전에 있던 일이 계속 떠올라서 또 화가 나요. 좀 그런 것 같고 기도 하고 그러고 그 뭐 연을 끊고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엄마랑 이렇게 싸웠을 때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다 놔버리고 방에만 계속 있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런 거면 그냥 굳이 안 봐도 안 보면 이제 안 싸우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접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속상하고 화난 마음의 밑면에는 뭔가 굉장히 섭섭하고 그러네. 서운하고 그 마음이 있는 거네. 눈물이 나고 그 얘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이 흐르고 잘해줄 때도 많고 사랑해줄 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자식들의 마음에 깊이 딱 남아있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송은 양은 특히 왜 그게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았을까 하는 거예요. 저도 장녀거든요.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남동생을 더 예뻐하고 고기 반찬 있으면 항상 남동생 먼저 주고 그리고 동생이 뭘 갖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내 거 줘서 아, 동생 그냥 줘 그러면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남아있는데 나중에 엄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는 많이 못해주고 너한테만 더 많은 걸 지원해주고 그래서 동생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얘기 들을 때 내가 생각한 거랑 엄마가 생각한 게 이렇게 다르지? 너무 다르다. 나는 항상 장녀라서 양보했는데 되게 다르더라고 그 지점이. 근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뭐 송은이를 애착이 없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뭔가 하고 싶고 뭐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툭 약간 이제 송은이가 이렇게 약간 툭 밀어내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게 느끼면 어느 정도 거리를 이제 두고 저도 이제 얘를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선가 이제 그런 느낌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송은이가 운동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송은이가 머리를 잘 써요. 그래서 게임 전술이라든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시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나오고 하는 게 있어요. 미나보다는 또 그런 것 쪽에서 좋아요. 근데 미나가 시합 나가서 어디서 뭐 잘한다 이런 얘기 듣고 막 우승한단 말이에요. 둘째 창현이도 뭐 미술대회 나가서도 상 받고 뭐 로봇대회 나가서 상 받는다. 근데 본인이 막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본인 스스로가 자꾸 또 이렇게 위축 누르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표현을 쭉 하실 때 들어보면 여전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으세요. 시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나오고 하는 게 있어요. 미나보다는 또 그런 것 쪽에서 좋아요. 둘째 창현이도 뭐 미술대회 나가서도 상 받고 뭐 로봇대회 나가서 상 받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능력으로 보는 면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렇게 보는 면도 있죠. 어떤 부모든. 근데 좀 더 능력 있는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아끼고 더 위한다고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계속 비교하는 걸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늘 미나하고의 비교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막내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재능도 있어 꾸준히 해 이런 과정에서 얘는 조금 샌드위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운동을 좀 잘할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좀 잘하니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와 테니스는 배워놓으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빠의 뒤를 좀 잇는 면도 조금 있었을 거야 시작할 때. 혹시 그런 면이 있는지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때요? 송은이 색깔 한번 들어봅시다. 한국 진짜 처음 왔을 때 진짜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첫째인데 제 기준에서 첫째는 뭐든지 다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잘하는 게 없고 동생들이랑 여동생은 이제 한 분야에 막 상도 받아오고 그래서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은 있어요. 아빠가 계속 막 싸울 때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이제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번 이제 탁 박힌 게 있는데 너는 자존감이 낮아서 미나 질투하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전 미나가 상 받아오면 지금 미나랑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막 미나 막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친구들한테. 우리 송은이가 느끼는 감정 중에는 질투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왜냐하면 송은이는 송은이와 부모의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동생과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조건 없이 이걸 유능하게 처리해내든 안 해든 관계없이 그냥 이 송은이란 사람으로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로 이거를 풀어가면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욕심, 질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송은이의 마음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미나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고 혼자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을 다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는 아 그래 송은이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어느 정도 크니까 그래도 혼자서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본인은 또 그게 또 이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물론이죠. 부분이죠. 부모가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얘가 좀 늘어져 있으면 언제나 평생 몸을 훈련하신 분이니 탁탁 일어나서 빨리빨리 탁탁 움직이고 탁탁탁 해놓고 막 이러면 막 더 막 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내는 막 딱딱 정리도 잘하고 이래. 그러니까 걔를 보면 막 꿀이 뚝뚝 떨어지고 얘는 안 살아가지 않죠. 살아가지. 네. 근데 얘가 좀 이거 좀 치워라 그랬는데 한참 있다 일어나. 그러면 보면은 좀 싫은 거지. 그것 때문에 얘는 아 내가 좀 덜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느꼈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송은이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당연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네가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 인생과 나 인생은 다른 인생이고 부모가 꼭 바라는 삶을 내가 꼭 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고 싶은 나 인생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늘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송은이한테 선생님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고 싶다 이랬거든요. 아니 왜 이 나이에 직업을 지금부터 정해요? 지금 과를 정해놔야 그거에 맞춰서 고등학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과를 지원을 해야 돼서 일단 나중에 정하면 늦을 것 같아요. 네. 초조해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송은이를 만나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난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지금 빨리 학과를 정해서 그래야지만 길을 정할 수 있지 않아요? 나는데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역시도 우리 이형택 아빠께서도 꽤 어린 나이에 길이 정해지셨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여기까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혹시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송은이도 있지만 주니어 선수들을 이제 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벌써 다른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선수들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죠? 근데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한테도 자꾸 그런 것들을 강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이 좀 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다가는 그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시기라는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아, 여기서 조금...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는군요. 네. 이 나이에는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과 중간 과정을 다 밟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장을 제대로 하거든요. 근데 특출한 사람들이 있죠. 이용택 선수,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이런 사람들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일찍 길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다 겪어야 돼요. 시험을 잘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수를 통해 아 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 과정을 다 밟고 가서 더 안목이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업을 좀 당분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약간 길을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특출나게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슈퍼 엘리트 부모라고 하는데요.
테니스 영역에서는 우리 이영택 아빠도 슈퍼 엘리트 부모예요. 슈퍼 엘리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하고 같은 영역을 할 때, 근데 그 부모가 그 영역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자식이 그걸 딛고 가는 게 정말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딛고 가는 게.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 이미 성공한 부모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집안에서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테니스 시합 갈 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을 먹고 뛰어야 되는데 시합 때 한 번도 뭘 먹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빈속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합을 하는 도중에 이게 너무 덥고 먹은 건 없으니까 땀 닦으러 뒤에 갔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그러다가 다시 보이기 시작해서 다시 또 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도 시합이 선수였으니까 아셨겠죠. 네, 아 얘가 너무 긴장이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는 좀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는 아, 왜 그렇게 긴장을 하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얘기를 하셨던 적도 있고. 맞습니다. 예, 다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아 진짜로 그 대회 나갈 때에 이제 송은이가 그 정도로 예민할 정도까지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선수들도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뛰려고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뛰기 위해서 그냥 꾸겨놓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먹으니까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좀 그래도 좀 뭐 욕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얘가 되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거를 해보고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해보고 후회가 나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그것도 역시 뭔가를 배워서 해내는 거예요. 제가 다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성향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요. 우리 큰딸은 사람하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걔하고는 말을 많이 대화를 나눠줘야 되는 아이예요. 이게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애를 가르치고 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심 양면에서 심이 조금 빠져있고 물양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배우고 싶다는 건 다 뒷바라지해주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너한테 제일 우린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뒷바라지 얘를 제일 많이 해줬을 가능성이 크죠. 이제까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얘는 무엇인가를 해서 거기에서 능력으로 성취와 성과를 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아이이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했더니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만큼 특출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해나갈 동기를 잃어요. 그럼 그걸 또 놓고 다른 걸 해야 돼. 그럼 그걸 찾아서 자꾸 이거 했다가 아닌 것 같아. 이거를 아빠는 아이 쟤는 금방 지루해하고 인내심이 없고 야 너 그렇게 해서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래 막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지나치게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정받기 위해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막 되게 막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세요. 그러니까요.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송은이가 계속 그런 어려움이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이제 좀 인내심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넘어서면. 그걸 넘어서면 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왜 자꾸 바꿀까라고만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오늘 잘 나오셨네요. 네, 이걸 이해하는 건 너무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어린 시절에 가정 환경이나 부모를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마음의 아쉬움은 내가 조금 더 뒷바라지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릴 때요.
사실 저는 할머니한테 자랐어요. 네. 할머니한테 자랐었고 강원도에서 예,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에서 있었고 또 횡성에서도 또 한참 더 들어갔던 이제 우천면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저거 하시고 생계를 예. 꾸리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그 기억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가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이제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런 뭐 네.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건방지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제게 좀 싫어했었고. 근데 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번 이제 중학교 때인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멍하니 그냥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 생각이 이렇게 좀 나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쉬는 상황에서도 우리 엄마는 지금 다른 사람이 식당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내가 쉬면 될까? 라고 해서 이제 라켓 들고 또 나가서 훈련을 해요. 그냥 혼자 개인 훈련을. 그 생각이 자꾸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힘든 거 지나고 또 다음 날 돼서 또 하고 뭐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들어보면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굴하지 않고 생존하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생계를 위해 또 나가서 돈을 버시고 딴 곳에 사셨지만 할머니 밑에서 크셨지만 그래도 가족 애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고생하시는데 내가 견뎌내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테니스를 강한 생존 본능에서 열심히 하신 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영태 아빠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념과 가치인 것 같아요. 좋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신념이다 보니까 딸의 이유를 제대로 모른 채로 겉모습만 보면 얘는 그냥 이렇게 의지가 꺾이고 이래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기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뭐 송은이는 사랑하지만 고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제가 그러니까 그 해외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호주에서 온 코치가 저를 보고 호주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아예 생각조차를 하질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그 형편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야, 그때 어떻게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었을까? 뭐 이제 결과적으로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결정이나 이런 거 왔었을 때 그렇게 저처럼 이제 그런 후회가 되지 않는 그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와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이제 그랬었던 것들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특히 송은이가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 다 해보라고 하시고 또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도 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것저것 해본 거는 사실 그 이유하고는 좀 다른 이유니까 오늘 이제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얘를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다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송은이는? 아빠의 어린 시절 그 역경을 이겨낸 극복한 이야기들 들었을 때. 제가 지금 있는 환경이랑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힘들었겠구나 해서 끝이에요. 근데 또 집에서 얘기할 때는 막 이래서 저랬고 막 길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언제까지 얘기하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아빠를 좀 설명해보자면 강원도 횡성에서 거기서 한참 들어가는 시골에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일찍 조금 더 큰 마을로 나가서 일을 하시고 할머니 손에 컸고 그래서 그냥
강하시고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잘하면 뭘 못 배우냐 하면 마음을 잘 못 배워요. 마음, 감정은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이 마음, 감정이 풍부하게 발달이 되는 거, 이거를 감정 분화라고 하는데 그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은이하고 감정 소통에서 더 좀 어렵고 그때 좀 더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하면서 좀 마음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송은이에 대해서요.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송은이에 대해서. 뭐 친구의 이름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친구의 이름도 잘 모르고 사실 지금 딱 그 얘기하니까 야 그렇네. 송은이가 아픈 손가락인가 봐요. 그래도 나름 조금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성훈아, 네가 이제 눈치를 많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빠가 잘 못해서 그런 거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고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었을 때는 아버지로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아빠랑 스킨십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같이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송은이가 됐으면 좋겠다. 송은아 사랑해. 아빠도 그렇게 저랑 멀어지고 있다는 걸 저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 하실 줄은 더 몰랐고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을 항상 좀 미안하게 했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제 첫째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았었죠. 그리고 너무나 또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이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되게 이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고 그랬는데 뭔가 다가가려고 그러면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도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냥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정적 소통이에요. 네,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 소통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매우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이영택 아빠가 살아온 인생의 여러 가지의 경험들, 또 겪어내셨던 힘들, 이런 얘기를 따님하고 많이 나누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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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제 해결책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냥 나누시고요. 애들은 한 얘기 또 해요. 또 하는데 그 또 하는 이유는요. 중요해서 또 하는 거야. 중요해서. 아빠가 한 얘기 또 하는 거는 중요해서 또 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들어주고 또 하잖아? 그럼 두 번 들어주고 또 하면 세 번 들어주고. 이렇게 감정적 소통을 많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가능하겠네. 우리 아빠의 마음 안에 아주 뜨거운 마음이 꽉 자리 잡고 있는데 방법만 조금 이제 해보시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형태 고객님께 내려주실 은영 매직 무엇인가요? 네. 오늘 은영 매직은요. 아빠를 이겨라 입니다. 이게 뭐냐면 막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늘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런 정당성을 인정받고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딛고 가는 거예요. 네, 아빠를 딛고 우리 송은이만의 인생을 창조하면서 앞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네, 굴하지 말고 기분 나쁘다고 다퉜다고 놓지 말고 본인의 인생을 잘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빠를 이겨라. 잊지 마시라고 금쪽 상담소 굿즈 준비했는데 오늘 좀 다릅니다. 네. 왜냐면 이 바디필로 때문에 서운했던 우리 상담을 위해서 특별하게 원래 이게 아니에요. 근데 바디필로우로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계속 이제 안고 잘 거예요. 응. 여기 봐. 네. 아, 감사합니다. 바디필로우는 성훈. 맞아. 성훈 양 것 특별하게. 바디필로우.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마음이 뻥 뚫리고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일단 사실 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표현 방법을 사실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알게 된 그런 계기인 것 같아서 너무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